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재세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11월 1일 날 사학회 등 47개 학회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책들이 국정의 그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해라. 그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네트워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예, 교육부 장관님.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역사 교과서 발간 사업은 작년 10월에 학점 고시가 돼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 이러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그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그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도 이념 편향성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그러한 그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의 이제 노력을 통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직 그 완성된 어떤 그 최종 검토본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11월 28일 웹상에 그러한 그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그동안의 교과서 작업이 얼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롭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서 작성 발간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관님만의 생각이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국정교과서가 처음에 발의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지시사항이었는지, 얼마 어느 정도의 관심사항이었습니까? 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교과서라는 게 어떤 그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권 차원에서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역사교과서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이념 편향이다 그랬는데 어떤 이념이 편향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건 뭐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이 뭐 보도를 통해서도 또 그 학계에서의 여러 가지 그 학술 행사에서의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일일이 제가 그런 내용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논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예. 일방적으로 나만 옳다 그게 아니고 반대가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맞으면 예. 맞는 대로 전 세계 공통의 어떤 것이 커먼 센스냐 상식이냐 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동안에 검정 교과서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검정 교과서 추진되는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없다는 사람이
검역까지 문제 있다는 사람이 더 적은데 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시작된 것 자체가요.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몇 개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북한, 미얀마, 그다음에 또 뭐 유럽의 한 나라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하고 미얀마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따라가는 거잖아요. 같이 하니까. 그럼 유럽에 수도 없는 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예.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민주국가, 미국 그런 나라가 국정교과서 합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국정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아니 자유민주국가가 예. 그게 기본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가 그런 이념 하에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의 이념 그게 이념입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아니 북한이나 그 미얀마는 공산국가 아니에요. 담고 있습니다. 공산국가 예. 아닙니까? 공산국가가 하는 걸 따라가서 되겠어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는 거 아닌가? 뭐 하고 있는데 하고 또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그 왜 미국이나 영국을 못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가서 역사라는 건 우리 역사를 그러니까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 사슴을 사슴이라고 해야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슴을 당연히 사슴이라고 해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벌거벗은 임금님을 벌거벗었다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사슴을 사슴이라고 그러셔야지 사슴을 말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이념 편향이냐? 학계에 이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그 전체적인 학계에 그런 그 어느 쪽이 많아요? 이념 편향적인 어떤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사학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사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 이게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대학교에 사학과 있는 대학이 몇 개이며 사학 교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학과와 교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시라니까요. 대학교에 사학과가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대학에 있어요? 웬만한 대학에 다 있는 것으로 그럼 거기 교수들이 몇 분이에요? 정확한 교수 숫자는 대체로 몇 분이에요? 거기에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몇 프로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성명도 내고 발표도 했는데 몰라요 장관님은? 그러한 그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어떤 그 여론의 방향대로만 여론이 아니라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전문성과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학자 사학자분들을 다 무시하고 혼자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저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뜻을 존중 안 하고 누굴 가르친다는 겁니까 지금? 그 우리 장관님 혼자 가르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교과서 편찬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지필진들도 충분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